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8일 오전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로템 이제 봄이 왔어요. 제가 뭐 봄은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계속 방송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배열 확산 구간이라고 확산 초입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확산되면서 현재 봅시다. 정고점 돌파했죠.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는 사실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자 보시면 3일선을 좀 추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가 패턴은 3일선을 기준으로 3일선이랑 5일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일단 들고 가볼만은 하겠다. 자, 지금 현재 뭐 흐름상으로도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슈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한국전력공사,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력 뭐 요런 이슈도 있고요. 일단 뭐 최신 순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이집트 수에즈 운하 철도 사업, 철도 참여 한 걸음, 그리고 원전 관련 웨어러블, 한전이랑 요즘 한전이 잘 나가죠. 온통 이제 웨어러블, 로봇 협력 이런 기사가 제일 많네요. 일단 그렇고요. 일단 뭐 대북 이슈도 향후 이제 나와줄 수는 있겠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점이 24,650원이고, 자, 매수세는 이제 기간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와주고 있다. 기간이 일단 좋고, 기간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매도를 치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팔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추세고, 지금 기관들이 연이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네요. 예. 그래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계속 좀 주가 부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매물 때는 사실 뭐 거진 다 소화가 된것 같아요. 거진 다 소화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막 크게 동반이 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긴 하고. 자, 그거 기간이랑 이제 요것을 이제 같이 판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 외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기관들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개인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종가상으로 매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팔고 있다라는 측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여태껏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았고 이제 기관들이 조금 비중을 늘려나가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가를 뭐 이탈하지 않는 한 23,250원 계속 뭐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뭐 종가상으로 여기 고가 24,250원 위로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종목 추천은 9시 정도부터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해갖고 친구 추가를 하시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드리니까 요걸 좀 참고하셔갖고 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